안테나, 터미널, 엘리멘트 커넥팅. 스티로폼 커버를 만들었어요. 끼울 겁니다. 끼워서. 네, 스티로폼. 스티로폼 잘라서 칼로 커팅해서 여기다 끼울 겁니다. 네, 깔끔하게 커버, 심플. 스티로폼, 심플 커버. 깔끔하게 완료됐습니다. 일단 막아주세요. 예, 오늘 한강으로. 안테나 튜너 2차 테스트, 2차 테스트 하러 갑니다. 예, 한강 거의 다 왔습니다. 합류! 리버사이드 한강. 와우! 덥습니다. 미니스터. 아, 덥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굿. 공원입니다. 조용합니다. 평일.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갑니다. 예, 로케이션 좋습니다. 지금 날씨 좋습니다. 예, 안테나 엘리멘트 풀사이즈 14미터 고요 이쪽은 8미터 이쪽은 6미터 고요 연결 커넥팅 하면은 14m 80m 밴드 튜닝 와이어 예, 14m 40m 튜닝 와이어 8m 연결 끊어서 연결한 여기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튜너는 다 튜닝하기 어렵습니다. 튜너는 임의의 길이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내 갔을 때는 이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만 끊어주면 예, 전파가 차단됩니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됐고, VNA, 예, 안테나, 예, 역 애료용, 기역자용으로 서쪽으로, 예, 13m 설치됐습니다. VNA, 파워 온, 파워 온, 측정.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스타트, 스타트. 러 오케이 3.5메가 튜닝 딱 됐습니다. 예 3.482 러는 길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죠. 예, 3.51 왔다갔다 합니다. 예, 거의 왔다갔다 하는데요. 3.513 예, 장비에 물려서 예,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5메가 됐고요. 그 다음에 7메가를 그 다음에 튜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파수 3514고요. 미터 SWR 미터 네, SWR 미터 하나도 안 뜹니다. 튜닝은 아날라이저로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무전기 자체 SWR 미터를 보고서 저거를 돌리 셀렉팅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딱 됩니다. SWR 하나도 안 뜹니다. 지금 SWR 미터가 하나도 안 뜬다는 것은 SWR 1.5 1대 1.5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나가나 볼까요? 그러면 미터를 파워 미터로 전환했습니다. 예, 파워 잘 나가죠? 예. 오토 CQ. 예. 땅옥 바이스컬.
롱와이어 안테나 튜너 엘리멘트 예 13 13m 역 L형 역 L형입니다. 3.5메가는 이 시간에 잘 안됩니다. 예, 국내에서는 아침 7시 오후 7시 그 부근이 잘 됩니다. 지금 잘 안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40m 40m 밴드를 이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3.5메가에서는 5W 갖고도 힘듭니다. 출력을 취하 10W 한 50W까지 밀어줘야 예, 송신이 됩니다. 7메가는 연결 아까 연결 부분을 예, 끊습니다. 끊고 7메가를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멘트를 8m 예, 엘리멘트를 8m로 줄였습니다. 요 중간 부분 요 중간 부분이 끊겨 있습니다. 예, 저 부분이 예, 끊겨 있습니다. 저 부분이 예,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측정합니다. 예, V&A 파워 온 연결합니다. 파워 온. 자, 스타트. 예, 일단은 HF 런. 예, 아까 3메가에 맞췄으니까 아직 3메가에 맞아있죠? 바꿔야 되겠죠? 여기 길게 누르면 막 변합니다. 그러면 일단 셀렉팅을 돌려서 예 너무 올라갔네. 오케이 7메가에 온 것 같습니다. 오 넘어가나. 오케이 7메가.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걸 바꿔서 예 자 오 7800 7100 6700 7메가로 바꾼 다음에 미세 조정. 예 너무 내려갔네요. 오케이 아주 굿입니다. 7메가는 아주 금방 튜닝이 잘 됩니다. 3.5메가는 뒤에서 튜닝이 조금 한참 했는데 이거는 뭐 금방 예 금방 튜닝 됐습니다. 예 돌려서 예 금방 예, 금방 튜닝 됐습니다. 최저점이 어딘지 볼까요? 아이쿠. 아이고. 이거 치워야 되는데. 아이쿠, 넌 비켜라. 아유, 이게 안 먹네, 여기서는. 예. 자, 어디가, 우쳐. 저 비키고. 예, 최저 7061. 예, 7061에 아주 딱 맞았습니다. 우측 파수, 너는 이 바뀌었네. 넌 이리 가고, 넌 이리 가고, 6900. 어차, 너는 여기 좀 갖다 놓고, 예, 7061에 딱 맞았습니다. 굿. 7061 뭐, 한 방에 딱입니다. 예, 7메가, 7061. 8m 9시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나? 706 1.06 임팩트 50. 잘 됐습니다. 9시입니다. 7메가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볼까요? 응? 응. 자, 더 이상 조정할 게 없습니다. 끝입니다. 7메가는 한 방에 끝. 예. 저기 안테나 바로 옆에 측정하는 거 하고 케이블 10m 폭셜 케이블 10m 무전기 있는 데를 갖고 와서 튜닝하고 값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예,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무전기 쪽에서 쓸 위치 무전기 쪽에서 정확한 튜닝을 해야 예, 제대로 나옵니다.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미세 조정을 무전기 쪽에서 이 케이블을 이동시켰을 경우에 미세 조정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A 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턴 로스 지우고, 지금, 예, 예, 7100, 예, 50옴, 딱 나옵니다. 맞아, 굿입니다.
예. 보시죠? 50옴. 예, 사용하면 됩니다. 뭐 아주. 오늘도 펜 한번 꺼내볼까요? 예. T, O, O, D. 자요. 아, U, S, E. 유진 사용. 자, 성공! CQ 한번 해볼까요? 예. 미터. SWR. 예. SWR. 하나도 안 뜹니다. 예. 송신. TX. TX LED. 예. Good. SWR. Good. 예. 미터. 파워. 파워 모드. 풀 출력. RF 파워. 풀. 예, 기가 막힙니다. 아주 굿입니다. 예, 한번 교신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메가. 예, 안테나는, 예, 역 L형, 역 L형으로 연결됐습니다. 3.5메가 할 때는 저 뒤에를 연결하고, 예, 7메가 할 때는 그냥 씁니다.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이 주의사항은, 저기서 가까운 데 내가 저 조정을 해야 되니까 튜너에서 최대한 SWR을 낮춘 다음에 케이블을 무전기 설치할 위치까지 끌어온 다음에 임피던스 변하니까요 끌어온 다음에 미세 조정을 통해서 더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SWR 미터가 없는 사람은 이 자체 무전기에 있는 자체 SWR 미터를 이용해서 셀렉팅을 하면은 금방 됩니다. 주의사항은 무전기 출력을 최하 출력을 한 상태에서, 예, 셀렉팅, 코일 셀렉팅하고 컨덴서 셀렉팅을 해서 최하점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운용할 장소로 장비를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CQ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테나 튜너 심플 안테나 튜너. 오. 안테나 역 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8m. 네, 얼굴 나오게 하고. 예, 지금 CQ. 예, 장비 CQ를 내고 있습니다. CQ. 어디까지 전파가 도달하는지 현재 출력 5W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20일, 예, 8월 20일, 어거스트, 예, 오, 이거 20라 그러나 이거 잊어먹었네. 뭐라 그러나 저전 8월 20일, 예, 스피드 20일, 21 WPM, 시그널 6dB, CQ, CWCQ, 7 주파수. 7005 HL1 KKC. 아, 이웃나라네요. 자판 아메리카 4 줄루 로미오 킬로. 예, 거기 들어갑니다. 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오늘 날짜 6dB 주파수 프리퀀시 애처럼 KKC 여기 들어갑니다. 예, 안테나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예, 교신이 잘 안 되는 시간입니다. 출력이 5W고요. 10W로 쓸 경우에는 뭐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후 4시, 4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6시 되면은 교신이 잘 됩니다. 지금은 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구 저녁 약속이 또 걸려가지고, 다른 방식의 안테나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땡 칩니다. 땡. 감사합니다. 예, 철거합니다. 철수하고요. 이번에는 옆에 묶을 데가 없는 곳, 옆에 서포트, 가이드 로프를 묶을 수가 없는 곳에서 10m 폴, 10m, 예, 10m 미니 폴, 미니 폴을 세워서, 예, 8m 엘리멘트, 8m 엘리멘트를 사용해가지고, 예,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선도 필요 없습니다. 좁은 곳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요즘 이번에 잡아준 거 접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0m 5 미니 폴
세워서 8m로 올려서 옆에 가이드 없이, 가이드 러프 없이 바로 수직, 버티컬 스타일 안테나로 튜닝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테나 아까 그 연결 부분이죠. 3.5m 했던데 한쪽만 빼내면 이렇게 되고요. 인슐레이터 꽂으면 됩니다. 해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안테나 터미널 엘리멘트 커넥팅 야 엘리멘트 8m 엘리멘트 8m고요. 8m입니다. 파이버 로드 10m 미니 폴 DX 와이어 미니 폴 10m 파이버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BNC 커넥터 인풋 커넥션 연결합니다. VN에 연결합니다. 예. 파워 온 굿. 얼굴 나오러 예, 프리퀀시 40m SWR 오 주파 좀 낮게 나왔네요. 임피던스 90m 어디 보자. 예, 6479 좀 뭐랄까 주파수가 콘덴서가 많다는 거죠. 콘덴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파수 정확한 주파수로 스포츠에 들어가 가지고 런. 예, 6.5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이 콘덴서 용량을 좀 돌려서 줄여야 됩니다. 얼마나 왔나 볼까요? 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번쩍번쩍으로 가고 수시로 움직이는 걸로 하고 예, 네. 조금 더 줄일까요? 예, 더 올릴까요? 오, 여기면 되겠네요. 우차, 6,900. 아하, 이게 우차. 6,900이니까 코일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일을 조금 줄이면 예, 7,400. 그러면 다시 C를 넣어야 되겠죠? C 7,300 7,200 7,200 7,160 으차 7,111 예, 7,086 7,061 아우, 굿 예, 7086 굿입니다. 예. 튜닝? 예, 요거를 해서, 예, 돌려서, L값하고 C값하고 해서, 예, 튜닝 완료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쪽, 운영장으로 가서,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왔다리 갔다리 뜨는 힘드네. 예, 여기서 이제, 무전기 물려서,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1초마다 계속 변하거든요. 예, 1초마다 SWR 값은 계속 측정이 변합니다. 예, 제프 안테나는 딥점이 아주 날카로운데 이거는 와이드합니다. 예, 수직 안테나가 버티컬이 역 애로용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굿입니다. 굿. 예, 버티컬 타입 안테나. 엘리멘트 8미터 하이. 오. RF 파워. 굿. SWR VSWR 미터. 오케이. 한 칸이 뜬다는 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용량을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에 10dB 들어갑니다. 5 알파 5 와트. My antenna vertical. 예, long wire antenna tuning. 네, 이번에는 이제 수직한테 버티컬 스타일로 안테나로 해서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와우, 10dB로 올라갔네요. 예, 네, 속도는 똑같고요. 와우, 투파스 프리퀀시 7005. 예, 네, 비콘 자판 아메리카 4 줄루 로미오 킬로. 예, 네. 오, 시그널. 예, 시그널이 두 배, 2X, 거의 2X입니다. 와, 66dB. 와우, 업, 10dB. 역시, 버티컬. 예, 버티컬 안테나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수직이. 그, 역 에르형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역시 수직이 더 좋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CQ를 계속 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출력이 현재 5W QRP 예, CQ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10W로 바꾸면 바로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여기 걱정입니다. 걱정.
역시 교신급. 네, 알파 5 5와트 교신 성공. 마이 안테나 수동 튜너. 예, 홈메이드 튜너, 안테나 튜너, 롱 와이 안테나 튜너, 안테나 엘리멘트 5, 아니 8, A미터 폴, 5 폴, 10미터. 오늘 성공! 저녁 약속이 잡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삐르삐르 세지세지 많이 많이 먹자 먹자. 오늘 성공! 교신 성공! 오케이! 교신 성공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녁 약속이 잡혔기 때문에 이동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장비들 예, 여러 가지 있죠. FC-A17 예, 다 됐네요. 아, 좀 뜯고 예, 수도 갖고 왔습니다. 다 챙겨서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히다 정리하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잡 로컬 햄 러버 예 서퍼 예 디너 타임 예 드링킹 한잔하러 갑니다.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next time. 안녕. 하하 I'm going to meet a local ham lover 갑니다. 저녁 약속 있습니다. 디너 스케줄 탈탈탈 오케이 가자 불광 리멘터리 로컬 진입 이제 5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잠시 후 뒤에서 시서브램 여러 국장님하고 아이벌 합니다.